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넘어가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닥 많이 가지 않는, 여기서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저쪽 도청 쪽에 그 광장이 있잖아요. 그쪽은 뭐 많은 분들이 언제나 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장동 쪽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아요. 한데 그렇지만 매니아들이 오세요. 무슨 매니아냐면 산책 매니아. 예, 네, 산책 매니아들이 가끔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유모차도 끌고 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무슨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전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큐레이터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현대 미술을 만드는, 이렇게 전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뭐 한 20여 년 좀 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그 전시도 하고 미술사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서양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전시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국공립 미술관에서 서울시립 미술관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혹시 팀 버튼 좋아하시나요? 아시나요? 그 전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기획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 54만 명 오셨는데, 예, 그런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은 전시를 하기도 해요. 젊은이들을 위한 전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운이 좋게 야외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산책로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만연해서 우리가 집콕 탈출을, 방콕 탈출을 염원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한번 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고맙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아트로 하는데, 선생님들 전시를 가보시면 대부분 작품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작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뽐내듯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칸막이 하고 옆에 또 다른 작품이, 아, 아닙니다, 접니다 하고 제가 제일 멋집니다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시가 많이 돼 있는데, 요번에 제가 기획한 전시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옆 작품도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방대한, 지금 4,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야외입니다. 산책하는. 거기에 작품을 넣는데 아주 조화롭게 들어가면서도 물 흐르듯이 거기에 지형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건축과 아우러져서 이게 왔다 갔다 서로, 여기 보면 저것이 보이고 여기 보면 저것이 어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전시가 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미술계 전문 용어로 장소 특정적 미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소 특정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걸맞는 작가들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기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먼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뭘 전시하고 싶은지. 이번에 저는 팬데믹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집 밖으로 나왔는데, 산책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저기 이상한 게 하나 있네, 없었던 건데 작품이야, 가서 보고 어머나 이게 현대미술 작품이구나, 그리고 발을 글러서 이렇게 가는데 반딧불이 막 비치면서 이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따라갔더니 어머나 냄새가 나, 이거 뭐지? 그때 냄새가 막 나는 작품이 있고, 어머나 이게 현대미술 작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갔는데 저쪽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돗자리 깔고 치킨을 막 뜯어 먹어요. 그래서 어머나 저게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풀숲으로 갔는데 연인들이 손을 잡고 떨어지질 않아요? 뭐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친밀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하고 있는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 라는 제목의 전시인데,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은요, 이제 포스터들이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걸 찾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 포스터예요.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 받으셨나요? 거기 앞표지 예쁘지 않아요? 이것을 변형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움직이고 또 막 움직이기까지 해요. 잘 찾아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전시의 어떤 내용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꼭 요 리플릿 이거를 다운로드를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동영상 거기 들어가는데 그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현대미술과 테크놀로지인데 이 기술이라는 게 참 여러모로 요즘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미술에서는 특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지 이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제 전시를 그 샘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거고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포스터입니다. 두 가지 종류예요. 이거는 지금 블루그린 버전이지만 블랙핑크 버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네. 저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 동영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드론 촬영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아? 이게 아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이게 안 들, 왜 안 들? 이게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네. 소리가 너무 작은가요? 네네. 아까 소리가 스피커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 소리가 조금 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제가 다른 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제 그 KTV에서 KTV라는 곳이 있잖아요. 와서 이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그랬지? 청력 손실을 좀. 네. 요거. 아, 저기. 네. 아니. 이 저 이. 이거 인터. 아니야. 아니야, 잠깐.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옵스. 이거 좀 안 되네. 왜 안 되지? 옵스 여기 네. 한번 다시. 네. 들어가네요. 네.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키워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영상을 몇 가지 제작했는데 저게 네 번째로 제작한 영상이에요. 그 전 거는 조금 화끈한 음악들이 막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멀리서 드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른 버전의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번 전시 제가 개념을 잡을 때. 일단은 흐름을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흐름이란 아이디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또는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못 들어간다. 맞는 얘기잖아요. 흐르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같이 막 양자역학 뭐 평행우주 뭐 이런 거 시간의 개념은 없다. 막 영화 나오잖아요. 인터스텔라 뭐 이런 거 나오는 이 상황에서 꼭 선형적인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같은 곳에 두 번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단순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것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어쨌든 순리라거나 아니면 순리대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찾아내고 이러는 삶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로 하냐면 몸을 움직여서 산책을 하면서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금 우리들이 어쨌든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자유와 여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디어 아트라는 종류로 현대 미술이라는 분야가 있으니 이걸 한번 어떻게 감상해 보고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미술 하면은 주로 뭐 물감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팅 하거나 또는 조각 만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요즘 와서 여기저기에 많이 그 디지털을 이용한 작품들이 꽤 많아요. 아니면 삶 자체도 우리가 디지털을 이용해서 다 하잖아요. 결국 핸드폰 가지고서 다니는 것도 예전에 2007년에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없으면은 지금 하루라도 없으면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은 사실 그 아주 너무나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체가 바뀌면 그걸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예술 활동에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도 가지고서 예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 아트를 현대 미술, 미술의 한 종류와 엮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빨리 걷지 말고 느리게 걷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늘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와보시면 이상한 거 저런 거 하나 있습니다. 저것을 제가 저보다 훨씬 작고 다르게 생긴 저런 작품을 저 작가의 어떤 다른 실내 전시에서 작은 전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됐어요. 2년이라고 하면 2020년 초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저 작품을 이렇게 안에다 두지 말고 우주선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싹 들고 와가지고 우주선이 이렇게 잔디밭에 딱 안착을 해가지고 우주선처럼 내려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밝은 빛을 쫓아 들어가서 뭔가 탐험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음악이 들리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가 작품이 원래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안에 그냥 이렇게 막힌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하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 있죠. 여러분들 음악 보관함 혹시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인만 좋아하는 음악. 여러분 그 보관함들 음악 리스트 보시면은요. 자기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은밀해요. 특히 젊은이들은. 왜냐면 엄마 아빠도 이 우리 아들 딸이 뭘 가지고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뭐 듣는 것 같기는 한데 뭔지 잘 모르고. 근데 그런 자기의 아주 사적인 음악을 저 안에 들어가서 틀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소리만 날 뿐만 아니라 사운드가 날 뿐만 아니라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동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런 음악은 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일렉트릭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 엄청나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느끼게 되고 밖에도 스피커가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같이 듣게 돼요. 즉 뭐냐면 나만 알고 언제나 나만 듣던 이 음악을 주위의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타인들도 함께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동이 느껴짐으로 해서 우리가 촉각을 느끼게 되는데 작가는 이것을 청각장애인 지인을 위해서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안을 한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께서 오셔서 이 작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에서. 그리고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들은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진동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청각장애인이냐 아니면은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공통된 어떤 언어라고 생각되는 음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런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고민이 자 작품은 갖다 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은 온도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저 올라가서 또 손 소독하고 그리고 들어가시는데 저 안쪽을 매번 진행 요원들이 소독을 안 해 다 합니다. 한 사람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약 1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폰 연결하고 들어가서 음악 체험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체험하실 때는요 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등하고 이 몸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떤 분은 어머니 자궁 같다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비가 올 때 특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새로운 감각이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보면 이거는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분 모델 아닙니다. 근데 우리 촬영 감독님이 가셨는데 저런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우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합니다. 쿠션도 좋고. 이 작품을 보고 저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 커다란 지붕 같은 거 있는데 그것을 그랜드 캐노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노피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렁일렁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기획하고 설치할 때는 여름이었어요. 8월 중순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무가 푸릇푸릇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푸른 그림자가 있어도 조금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저거 뭐 이렇게 비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점점 지금 낙엽 떨어지죠. 그 점점 이제 앙상한 나무가 생기죠. 이랬을 때는 아마 금방 보실 겁니다. 아, 벌추얼. 가상이었구나. 진짜 아니구나. 하고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서 저거 일렁일렁 이런 저 그림자를 보면서 녹색 그림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이 고기영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에메랄드 빛의 숲의 일부입니다. 에메랄드 빛은 이렇게 녹색이잖아요. 이것은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그 다음 작품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데크를 넘어가면은 소방도로 나오고 이런 공간이 보입니다. 이런 공간에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저것이 냉각타워예요. 그리고 전기타워이기도 합니다. 저 타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쿨링타워 역할도 하고 해서 결국은 심장과 같아요.
저기가 없으면 여기 건물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심장부를 저 타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타워는 하도 좀 커서 사방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당히 큰데 어디 가서나 다 보여요. 저 위쪽이. 그래서 랜드마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지를 선정을 했어요. 상당히 넓잖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래서 이 전시를 어디서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부동산 뭐 하듯이 땅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일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0제곱킬로미터, 4,000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했고, 근데 저 타워의 앞뒤로 해서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인데 저게 꽃도 피어요. 여름에는 빨간 꽃 핍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저 숲하고 생각을 해보니 심장이라 생각될 수 있는 저 타워 옆으로 생명의 상징인 이 나무들이, 생명체가 줄지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자연이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연이 아니잖아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조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체 구경하기도 그리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쪽 우리 이 광주 지역에는 산림이 많고 그리고 이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좀 많이 삭막합니다. 많이 없는데 지금 이곳에 이렇게 생명체가 있으니 이것을 사용해서 상징적인 색채 에메랄드를 가지고 생명이 뿌리 깊게 지금 건재함을 상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하고 작가하고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에메랄드 색깔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과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에메랄드로 한다 그러길래 너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소방도로예요. 한 110m 정도 됩니다. 소방도로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건물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저기 아무 차나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허가를 받고 차량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 가능한 시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지금 넣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미디어 아트. 그래서 미디어 아트이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진짜로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에는 들어가도 되는 그런 작품인 겁니다. 여기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러 미디어 아트를 이쪽에다가 투사함으로써 어떤 만일에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 진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에메랄드에서 이렇게 퍼플, 이 보라색 톤, 그리고 파란 톤, 그리고 웜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는 화이트인데 흰색이긴 한데 좀 따뜻한 느낌의 색. 그리고 완전히 반딧불이 드러나는 것. 근데 이것도 조정을 할 때 그냥 색깔이 팍팍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시의 제목이 밤이 일단 내리면 빛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꺼질 때도 밤이 내리듯이 꺼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빛이 오릅니다. 이렇게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술적으로 이걸 만든 거죠.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불을 꺼야 얘는 조금 보일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꺼봐 주시겠습니까? 진짜로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육안으로 더욱더 신비롭게 보일 수가 있는데, 타워하고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마주 있는 건물 옥상에 레이저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반딧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낮에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그냥 아늑한 평안한 그런 경치예요. 근데 밤이 되면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변신이 이루어지냐면 저 반딧불들이 마구마구마구 움직여서 마치 벌레나 아니면은 식물의 엽록서 생성 과정을 보는 듯한 생명력이 충만한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민들께서 오셔서 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저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가슴 설레임 또는 기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잊고서 우리가 처져서 사는데 그거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작가하고 함께. 그리고 세부를 보시면은요 이런 잔잔한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영롱해요. 그리고 꽃들도 있는데 그냥 낮에 보면 그냥 꽃이에요. 노란 꽃 예쁩니다. 그것도. 근데 밤에 보면 아주 이상한 신비한 꽃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숲을 그런데 그것도 한눈에 일견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들을 보려면은 깊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눈을 맞춰주셔야 돼요. 시간을 갖고 빨리 보시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여유 있게 보시면서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소요한다고 하잖아요. 물 흐르듯이 천천히 그게 이 전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급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찍고 저러고 또 찍고 여러 가지로 찍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그 블로그에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숲 바로 옆에 기다란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서 아까 키워드 흐름이라는 것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 흘러가게 딱 좋게 생겼잖아요. 길쭉한 게.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장소 특정적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품들은요. 특별히 여기를 위해서 모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미술관 같은 데서 빌려갈 수가 없어요. 빌려가봤자 틀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면은. 그런 게 바로 장소 특정적인 거예요. 이 장소에서만 사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위에서 이쪽만 제가 했는데 사실 이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내려갑니다. 더 쭉 늘어서 있죠. 여기 지금 권혜원 작가는 지금 풍경을 빌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 작가는 인텔리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너무너무 깊이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깊이 있게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제가 뭔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해보시겠냐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광주에 대한 리서치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조경. 그리고 작가들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작가 또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광주의 그 어원에 대해서도 보셨습니다. 빛광자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시니까 광주가 기운으로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 불이 너무 센 거예요. 물이 좀 없고 안 맞잖아요. 오행의 이 밸런스가. 그래서 세종대왕 때 그때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안 되겠다. 광주에는 물기를 좀 갖다 주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경양방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호수 있잖아요. 인공호수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 몇 세기 동안 잘 있었습니다. 농민들 그 물도 되고 농사도 잘 짓게. 그랬는데 이곳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도 지어야죠. 이제 상가도 지어야죠. 하다 보니까 다 메워진 거예요. 그게 아마 1950년대 이후 이렇게 됐을 겁니다. 1910년대에서부터 50년대 사이에는 멀쩡히 조금 그 물기가 꽤 광주천을 통해 가지고 꽤 있었대요. 그래서 사진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대화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물기가 없어졌구나. 광주천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은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서 작가는 안 되겠다. 조경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요. 사실 이거 초기에 만들어질 때 상당히 유명한 정선영 선생님이신가? 성함이? 그 지금 70세 정도 되신 아주 유명한 조경하시는 한국에서
아주 으뜸 가시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조경 중에 차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경은 경치를 빌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옥 만들 때 주로 조상님들께서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이렇게 정원을 꾸밀 때 차경을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데 문제는 여기도 물기운이 별로예요. 물기운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생각을 한 거죠. 안 되겠다. 광주도 물기운이 없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물기운이 없다니. 물기운을 넣자 해가지고 이 조로에 물기운을 슉 넣은 겁니다. 어떻게? 버추얼하게. 즉 가상현실을 통해서 진짜로 갖다 넣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그래서 작가가 광주천의 원류를 찾아냈어요. 어디냐 하면 무등산 샘골. 거길 딱 간 겁니다. 거기 막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 이르지? 하고 찾아봤더니 영산강까지 가더래요. 그러면 샘골에서 영산강 하류 끝까지는 만나는 지점, 광주천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얼마나 되지? 했더니 한 24km 되더래요. 거기를 그냥 며칠 동안 하이킹을 했습니다. 하이킹을 하면서 이 작가는 원래 필름, 영화를 만드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찍었어요. 생태, 그 다음에 광주천의 주위 환경, 그 다음에 영산강 가가지고는 수중 다이버를 고용해서 수중 촬영,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더 확장해서 아, 열화상 카메라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샀어요. 우리가 사가지고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또 찍고 해가지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종대왕 그 조선시대 때의 이 지역에 이 광주천의 그 지도도 놓고 1910년에 그래도 좀 광주천 일대가 개발 덜 되고 멀쩡했을 때 그때의 사진도 우리 그 박물관에서 빌려서 가지고 또 넣고 그다음에 요즘 이 도로들, 요즘은 어떻게 됐는가? 드론 촬영해서 또 넣고 해서 이것이 한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영상이지만 보시면은 그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이 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겠다라는 열의와 열망이 있지 않으면 이 작품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리서치 해야 되고 24km 걸어야 되고 그때마다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중 촬영 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근데 이 작가는 그것까지도 해내실 수 있는 그만한 저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지금은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못합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고 만약에 실내에서 하는 전시라면 상당히 개인전처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 그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전시했고 또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보고 가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외는 사실은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 작품을 더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작가에게도 좋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예전에 만든 이게 지도예요. 1910년 그 정도에 그때는 조금 구불구불하면서 그 모든 도로가 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점차 오늘날에 이르면서 이렇게 직선이죠. 네, 개발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은요, 마치 여기 지금 차고 도로고 이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거인이 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저것이 조선시대 저 지도입니다. 저 위에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이 소방도로에는 네 작가의 작품이 흘러가는데 네 개의 작품이 모두 돌아가는데 한 16분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 작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16분 안에 최성록 작가의 작품이 또 나옵니다. 시작의 계곡이라는 것인데 이 작가는 흐름이라는 주제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태초에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자기가 신화를 써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세상이 지구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것이었겠다 생각해서 첫 번째가 빛, 두 번째가 열, 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빛은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마치 제우스가 자기의 그 저 날카로운 그 번개를 내려 찌듯이 이렇게 지금 처음에 나타나는 게 씩씩 하면서 제네시스 캐니언 이게 시작의 계곡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번개가 막 칩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나면은 이것과 함께 땅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땅들이 돌들이 막 올라와서 땅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용암이 나타나서 불을 막 뿜어요. 그러면 따뜻한 열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생명체가 나타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작가가 포인트를 삼는 것은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적인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시는 가만히 이렇게 한 곳에서 감상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만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셔야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저 길을 따라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용암하고 같이 우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아래에서 위쪽을 보면 이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가 마치 용암이 저기서 막 이렇게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솔직히 실내에서는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내에서는 제한된 공간, 우리 이걸 화이트 큐브라고 합니다. 하얀데 큐브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실내 전시 공간에서는 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전시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열도 나와서 따뜻해졌으니 물이 있어야 양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가서 보시면은 음악이 참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음악은 이 최성록 작가하고 항상 같이 작업하시는 음악가가 계세요. 이름은 요한 일렉트릭 바흐. 너무 웃기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요즘 재미난 것들이 꽤 많이 인터넷상하고 유튜브에서 일어나는데 이분은 사실 조금 유명한 연예계 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저기 가요들 있잖아요. 그거를 작곡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거 활동하면서도 따로 자기 유튜브 막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요한 일렉트릭 바흐라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래서 음악이 꽤 전문적입니다. 들으면.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걸 다 작곡을 하셨어요. 작곡을 하시고 특히 그 여러분 디즈니 영화 중에서 그 뭐죠? 그 판타지아라고 아세요? 미키 마우스가 막 나와가지고 막 저기 그 막 지휘하고 그러면 오케스트라 같은 막 사운드가 막 나오고 그런 판타지아를 생각하면서 디즈니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음악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힘 있는 것도 있고 멜로우한 것도 있는데 이게 되게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우리 연인 관람객들의 사진 찍는 스팟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또 흘러가는데 저 아래 빨리 뛰어가서 위를 또 쳐다보면 물들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죠. 천천히 막 흘러내려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얘기를 안 했구나. 이거, 이 물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나 혼자만 작품이 아니라 옆 작품에도 서로서로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물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교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상호 협조 관계에 서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초대한 작가는 용세라 작가 있는데 이 작가가 우리 그 지금 그 책들 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용세라 작가하고 또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하상욱 씨님. 좀 아십니까? 그 웹 같은 데서 좀 아주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듣는 말을 하는데 들으면은 이렇게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분은요, 왜 제가 저 시인을 모셨냐면 저분이 원래 전공이 그 디자이너세요. 그래서 시를 쓰실 때 보통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걸 생각하면서 쓰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박스 안에다 넣어야 되겠다. 딱 보세요. 영화 이게 딱 박스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시의 어휘를 선별하고 동시에 우리 가려운 등을 긁어줄 만한 내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해내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 지금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의뢰하려고 만났고 두 번째는 인터뷰 영상을 꽤 많이 제작을 했어요. 모든 작가마다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때 인터뷰 영상 하려고 서울에서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촬영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선생님 이런 전시를 제가 하려고 해요. 어떻게 시를 좀 본인이 쓰신 것 중에서라도 좀 골라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7개를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7개를 저는 시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내려와서 이쪽 바닥으로 쫙 흐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 그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 있는데 두 분이 같이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분 다 오케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픽 디자이너하고 평소 또 같이 일하시던 체코분 음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저는 계속 그랬죠. 저기 이 벽에서는 이렇게 글이 쫙 나타나는데 그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갖고 바닥에서 샥 흘러가야 돼요. 이랬더니 이 두 분이 막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하상욱 씨는 시를 주신 거고 그래픽 디자이너는 시각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서로 이게 이런 걸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협업. 이게 돼야지 결국은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전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모든 작가들이 사실은 작가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제일 괜찮은데 나를 위주로 다 전시가 돼야 되는데 라는 작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저는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시민들이 퍼스트입니다. 시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고 흐름의 주제로 해서 그거 느껴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서 나만이야 라는 사람이 없으셨어요. 항상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리고 옆하고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을까요? 하면은 또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맞출까?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한 게 꽤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주 통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혹시 오래됐나요? 제가 네, 저 혹시 시간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마리콘. 그래서 이제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열광하던 나이가 이거. 이거에서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십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신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저 벽에서 내려오면 아래에서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그리고 빠른 템포로 그리고 음악도 신나고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젊은 분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시고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 문창환 작가 또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작가인데 30살밖에 안 되신 거를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외모는 저보고 맞춰보래요. 나이 얼마 되고 42살? 그리고 저는 좀 깎아서 얘기했습니다. 한 47 아니 45 그렇게 얘기하는 게 42 이랬는데 아 저 30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이분을 광주 지역 작가분을 한 분은 저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사실은 뭐 서울에서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리경 작가만 전주에
그래서 오셨고 지금 8명 작가 중에서 이제 문창환 작가가 광주 지역 작가인데 광주 지역 작가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작업실을 꼭 찾아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작업실에 찾아가요. 작품을 의뢰할 때 그냥 전화로 하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하고 가서 작업실에 하고 한 번 만나면 미팅을 저는 적어도 3시간은 합니다. 어떤 경우에 5시간, 6시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서로 이 얘기하는 거에 왜냐면 작품 이거 하나의 그 의지를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뭐 어떤 때는 점심도 먹었는데 또 저녁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작가를 만나고 나서 아 이분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만났을 때 저는 도사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사주, 역학, 팔자 이런 거를 그냥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작가들을 다 봐줬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절대 안 봐주고 한 두세 번째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작가가 자기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 작가는 보니까 그러니까 물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 역학, 여러 가지 뭐 도사하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알겠지만 전 잘 모르고 그냥 대강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물상 어떤 자연의 형상으로 대치해서 사주 역학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보니까 나무로 태어나셨어요. 뿌리가 깊은. 예. 잇목 아래 깔고 갑목 위에 있고 갑인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그 주위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친구들이 꽤 많은데 땅은 엄청나게 큰 돌산에 딱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임수라는 것이 있어요. 임수는 커다란 바다나 뭐 호수나 이런 거예요. 지상에 있는 물. 그 물이 옆으로 쫙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사시사철 이렇게 변화를 샥 겪으면서 아주 장대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작품을 딱 해서 갖고 온 거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주 안에서의 나라는 이미지로 그래서 처음에 우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품이.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이분이 자화상이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연적인 위기 상황하고도 너무 관계가 있잖아요. 왜 이런 저기 그런 팬데믹 같은 이런 것이 벌어지겠어요. 너무 인간이 그 산림을 파괴한다거나 자연을 너무 많이 침범했죠. 경계가 지금 무너지니까 지금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수인성 그런 저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퍼뜨려지는 것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염병,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히 이런 게 없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기대를 못 하죠. 왜냐면 지금 3, 4년에 한 번씩 일이 벌어지잖아요. 메르스 있었죠. 그 다음에 SARS 있었죠. SARS, 메르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요즘 패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사실 이번에 팬데믹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가 있지만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기후 변화 그거 그다음에 지구에서의 어떤 인류세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많이 지구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가 지금 거진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깔고 있습니다. 그걸 좀 깔아서 위에 이렇게 보이게는 말고 밑에 깔아서 알 사람은 조금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사실 주제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그걸 아주 심오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죠. 돌산 위에 있다고. 그래서 돌산이 여기 나오고, 예. 그리고 사시사철 변화는 나무. 그리고 여기가 파도가 아래 음악과 함께 이렇게 칩니다. 왜냐면 아까 임수 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빛으로도 변하고, 그다음에 이 우주적인 빛으로도 변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나 개인 인간이라는. 그리고 결국은 작가 자화상 이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아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방도로는 갔다가 아까 그 반딧불을 따라가지고 다시 그 나무 계단을 쫙 올라가면 어떤 평평한 열린 마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신미경 작가의 이 작품인데 향수와 향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인데 향수 저 향수는 아시죠? 그 냄새 나는 향수 두 번째 향수는 기억 아 향수병에 걸리다 할 때 그거 이런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작가는 이 모든 작품을 비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냥 나쁜 비누 말고 되게 좋은 비누, 재질이 좋은 거, 마치 럭스 비누 같은 재질이어서 그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비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비누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뭔가 책을 하나 읽으셨는데 이게 낮에 지금 비 올 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밤이 되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프랑스 소설가 아시죠? 이분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라는 그런 되게 두꺼운 몇 견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옆집 아주머니가 구워주시는 마들렌 과자의 향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산책을 하다 솔솔 나오는 그 풀내음의 향기 뭐 이런 거 숲속의 향기 뭐 이런 거 그런 걸 딱 어디선가 다른 곳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치를 이동해서 시간을 이동해서 딱 맡았을 때 옛날 기억 딱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떠올리면서 아 기억과 향수의 상관관계 이런 것을 이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산책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비누 자스민 향기가 나요. 근데 처음에 이 작품이 7월 1일에 와서 7월 2일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 내내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 멀쩡하게 예쁘게 온 이 비누 작품들이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요. 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또 광주는 빛광자잖아요. 엄청나게 햇빛이 막 쫙쫙 쬐니까 얘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낮에 가서 보시면요. 이게 다 갈라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 있는데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예쁘게 왔어요. 그리스 조각상, 그 다음에 부처상. 제가 동서양 모두 다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해놨는데 예뻤다고요. 투명하게 대리석처럼.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느냐? 아닙니다. 딱 보면은 이게 마치 고고학적인 발굴 현장 같잖아요. 폐허. 그게 지금 아이디어예요. 뭔가 잃어버린 기억, 없어진 기억과 같은 너무너무 옛날 것. 그것들이 여기 펼쳐졌는데 처음에는 쌩쌩했으나 비바람에 맞아서 풍화되면서 결국 남은 거는 완전히 꼬질꼬질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쫙 갈라진 그건데 가서 사실 보시면 아름다워요. 이 작가는 앞으로 11월에 원래 영국에 사시는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브론즈로 캐스팅을 해서 딱 붙일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세월의 흔적이 거기 그대로 남아서 굳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작가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책하는데 갑자기 예술 작품이 있다 이게 아니라 산책하는데 뭐가 있네 근데 이게 현대 미술 작품인가 이렇게 즉 미술 작품도 가는 길목에 마치 서식하고 있듯이 여기 나무가 서식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작품 주위에 이걸 봐 앉혔습니다. 처음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기까지 했어요 새 거를.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 작품인데 손상되면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기 사진 그 CC 카메라 있거든요. 카메라 있음 그것도 막 갖다가 한번 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놔야 되나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작가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부서지거나 사람들이 벤달리즘이라고 그러죠. 막 갖다가 뭐 이렇게 하거나 쓰러뜨리거나 이렇게 하던 그래도 우리 그냥 가도 될까요? 했더니 작가도 그러자고. 그것조차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년인가 2년 전에 전시도 했어요. 그분 개인전.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시죠. 그분이 한번 작품 중에 유리로 만든 게 있었는데 유리창이 와자장 깨졌어요. 트럭에 여기서 저기를 싣고 가는 도중에. 그러면은 대부분 작가들은 그걸 교체하거나 그래가지고 새 걸로 딱 만들었고 새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한 거죠. 보수한 작품을 내놓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멋지게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깨진 것도 우연인데 우연도 나의 작품의 일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곽강을 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멋지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지가 지금 100년도 넘으셨어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좀 봤더니 어떤 성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놔두려고 그랬는데 얘가 그닥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거기서 뛰다가 넘어지시면 다쳐요. 이거 돌 아니에요. 이거 비누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머 그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비누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 풍화를 받고 나서 원래는 이게 냄새가 저 밖에서부터 엄청나게 나서 사람들이 막 오셨어요. 7월, 8월 막 이렇게 전시해서 그때는 사실 전시 시작은 아니었는데 설치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냄새가 그닥 나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작가도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향로가 조그만 것들이 여기 앉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좋은 향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또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좀 넣었어요. 꽃향기를. 근데 그렇게 처음보다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디어는 향기, 후각으로서 감각 정원을 한번 더딥히고 아까 그리고 저쪽에 하늘마당에서는 촉각을 통해서 바이브레이션을 통해 갖고 청각장애인들도 음악을 들으셨잖아요. 자, 촉각을 통해서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후각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음악 나오잖아요. 다 작곡한.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정원을 느끼면서 산책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아이디어였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 비 올 때 찍은 겁니다. 비도 엄청 왔잖아요. 비 올 때 찍으니까 마치 프랑스에 가면 그 엄청나게 큰 묘지 있잖아요. 말작 계시고 막 하는 거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또 며칠 지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은 더 갈라졌다니까요. 정말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러지가 않았어요. 얘 멀쩡했다고요. 멀쩡하게 예쁘게 생겼었는데 지금 많이 다 일어나고 막 참 그래서 뭘 생각하냐 참 영원한 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거 설치할 때 새벽에 집에 못 갔습니다. 막 6시 막 이때 가고 그랬는데 새벽 한두 시쯤 되니까 거기가 트여 있었어요. 이거 설치할 때 우리가 막지를 않았거든요. 들어오는 입구를. 그랬더니 약간 술을 좀 이만큼 한 젊은이들 여성 한 명과 남성 두 명이 이 작품 뒤에서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담당자니까 이 밴들리즘이 있거나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사진 찍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막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불멸이라는 것과 관련이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한 게. 그래서 정말 맞는 말인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찍는 척하면서 이렇게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많이 뿌듯했어요. 어머나 이 젊은이들이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었어. 술을 마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심오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저기 머리 달려 있는 거 보이죠? 지금은 없어요. 가보면 다 떨어졌어요. 몸이 없어. 너무 비를 맞아갖고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제가 여기 집어가지고 여기다 이런 데도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세요. 아 정말 그렇지만 그게 작품인 겁니다. 예, 그겁니다. 아까 여기 저기 목 떨어진 거 보이세요? 하나에 예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 떨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신미경 작가의 그걸 보고 아래로 이렇게 A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게 내려가면은 그런 이런 어떤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요 어떤 분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시설과 선생님이신데 공무원 선생님이세요. 근데 오시더니 아, 이 작품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공간을 볼 일이 없었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면서도 몇 년간 일하시면서도 왜냐면 거기 올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시는 죽은 공간이라 그러죠 일명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공간
유휴 공간이라고 공무원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이렇게 전시하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공간이 되게 많아요. 물론 유용하게 쓸모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장소 특정적인, 즉 지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건물의 모양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쪽과 저쪽의 어떤 상호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리경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가시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갖고 이쪽을 여기 이 원 이 저 달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면은요 A 주차장 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에요. 이게 공간이고 이렇게 변합니다. 빨간색에서 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퍼플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흐름이 주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달이라는 것은 차오르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떤 원을 이룹니다. 순환의 고리를 이루죠. 그게 이분이 생각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흐름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달 이렇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건 우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구잖아요. 천구. 이거는 뭐 세종시대 때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이런 때도 만들고 해서 있는데, 그 모양을 뭘 보고 하신 건 아닌데 자기 상상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공간이 꽤 큽니다. 근데 이 공간 사이를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자 차오르는 게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다. 내려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소멸이 있으면 또 생성이 있다. 즉 이런 순환의 고리가 결국은 끊임없는 흐름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전시를 마감하면서 KTV에서 나온 그 리포트가 그 여기서 저 만드신 거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웅장한 소리와 함께 빛과 물, 그리고 불, 세 가지 요소로 만든 이미지가 잇따라 바뀝니다. 100여 미터나 되는 산책길을 장식한 화려한 모습, 작가 세 명이 만들어낸 다양한 이미지 위를 직접 걸어가면서 감상할 수 있어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조명을 설치해 수많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듯한 환상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달을 형상화한 미디어 아트는 산책하면서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게 광주에서는 드문 일이었는데 너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감각정원 감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라는 주제로 마련된 야외 전시. 작가 8명이 참여해 미디어 아트 작품과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시각부터 청각, 후각, 촉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한밤중에 느낄 수 있는 이색 전시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겁니다. 산책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미디어 아트,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야외에서 하는 야간의 이 감각적인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청각과 촉각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성인 3명이 팔로 에워싸야 할 정도인 대형 작품. 구멍이 뚫린 에어볼안에 들어가 원하는 음악을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전화로 틀면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요. 동시에 음악 진동이 피부로 느껴지는 체험형 작품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 교육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후각을 자극하는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빔을 여러 개를 조각해 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한 이 작품. 여인의 얼굴이나 불상등, 다양한 형체에서 은은한 빔을 향해 풍기는데요. 비바람으로 녹거나 부서져도 그 과정조차 작품으로 본다는 것이 작가 의도입니다. 이렇게 비누로 만들어져서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전시회이지 않았나 이런 소모를 작품 속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일상의 제약이 많은 요즘 이번 전시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향에 있어서에 대한 그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아서 어떻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을 지키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까지 계속됩니다. 어둠 속에서 다양한 빛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감각정원의 작품 전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 이곳에서 잠시 기분 전환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민리포트 임보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다른 뭐 KBS하고 MBC에서도 이런 취재 촬영을 해가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았고 아주 그것도 멋지게 찍어주셨는데 이번에 이분은 국민 리포트라 그래서 본인이 1인으로 와서 촬영도 하시고 다 뭐 편집도 하시고 쓰시기도 작가도 하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이분 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더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까 그 비누 있잖아요. 네. 11월 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1월이요? 네, 아까. 아, 11월 30일까지 그 비누하고 이 조각처럼 생긴 것들은 전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 가져가요. 하지만 12월 내내 그 숲의 그 빛하고 그다음에 소방도로의 그 프로젝션 작품 있죠. 그것들은 12월 31일까지 합니다. 그 고기영 작가, 즉 그 숲의 그 빛으로 막 하셨던 그분은 원래 11월 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똑같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도 크리스마스에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컬러로 바꿔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빨간색하고 초록색 있는 거.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매우 예술적으로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컬러 닦아놓고 얘기해서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막 나무 못 살게 굴면서 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렇게 거리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 나무에다 한 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그 LED 빛으로 빛 두 개씩만 이렇게 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상당히 보호하면서 그렇게 지금 돼가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도 그 타워하고 이런 그 나무숲 모두를 이 크리스마스 색깔로 어떻게 상당히 예술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2월 말까지 합시다 그거는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아마 그 사드 팔자가 어떻게 이제 그랬는지 아마 제가 문시거든요. 아, 네. 가끔 문시여서 그러는지 저는 좀 강박 같은 게 좀 심해요. 네. 제 자신이. 예. 강박이 매우 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완벽한 세계 주제를 그렇게 제목을 네. 잡았는데 네. 이분은 아마 저보다 더 강박이 세가지고 완벽한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네.
또 반드시 그 세계를 성취해야 될 그 무엇으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 뭐 견딜 수 없을 예. 정도의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한편 그 테크닉이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테크닉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을까 그 또한 강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치게 테크닉이 의존적인 것에 대한 반성 네.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건 제 생각이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아까 저기 그 신미경 씨 작품 네. 신미경 씨 작품에서 그 비누를 네. 처음에 어떻게 그 운반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반을 해왔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저걸 또 철거하려고 그러면 또 저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 보통 일 아닙니다. 네. 네. 저걸 어떻게 철거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아 정말 저는 좋은 질문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전곡을 딱 딱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네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문창완 작가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예 맞습니다. 이분은 3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려면 물론 젊은 작가들이 요즘 테크닉 너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성 너무 많아서 막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이 프로젝트는 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쪽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평가받고 있는 분이 아까 그 최성록 작가 있죠. 물, 불 막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이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분하고 이분을 함께 제가 모셨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 최성록 작가하고 이분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 볼 때 항상 같이 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성록 작가가 너무 이걸 잘하시니까 문창완 작가 착 보고서 가면은 아 저 조금 바꿔올게요 하고 가서 바꿔오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올 때 또 근데 이번에는 음악을 좀 바꿔올게요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착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작품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세 이번에 무슨 코로나 뭐 이거 있긴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것은 코로나건 뭐건 다 우리가 인간이 너무 지구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지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한 세계라고 했을 때 작가가 원하는 건 좀 그런 쪽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지금 가지고는 이러다가 망한다 한마디로 좀 더 자연을 어찌 좀 해보자. 근데 이것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자연을 우리가 열심히 어찌 해보면은 일단 지구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빙하시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막 열심히 했으면 빙하시대 예전에 있었던 그 소빙하시대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어떤 커다란 지구의 생존 사이클의 어느 한 부분에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인간이 막 탄소 배출 엄청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더 이걸 가속화시키는 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작가는 어찌되었건 우리가 할 만큼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자라는 데서 조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제가 그냥 물상으로 주역을 받으려는데 근데 주역 동양 철학이 이게 뭐 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길흉 화복을 점치는 뭐 이거는 사실 원래 처음 소스 그 나온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양의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그 뭐랄까요? 그 전체 기온, 습한 것, 건조한 것, 그다음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여러 가지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해주셨더니 이분은 이것을 상당히 우주적인 차원,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 그다음 나는 거기에 일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더 완벽한 세계란 이렇게 균형이 잡힌 음양오행이 어찌 보면 합이라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집착이 강한 거는 정말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 너무 우리가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 저는 그거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공감을 하죠. 진짜 핸드폰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의존을 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뭔가 심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 그 기술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달리 우리가 뭔가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시의 어떤 핵심이 여유로운 어떤 느리게 걷기, 산책. 근데 이것은 기술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사실 포함되면 조금 더 다급해질 공산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하게 정말 그 자연스러운 나로서 그냥 여유를 가지고 사실 집착을 버리고 예, 그렇게 한번 여유롭게 한 번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그냥 와서 산책하면서 사실 이런 거를 갑자기 생각 없이 왔는데 막 이런 게 막 여기 막 있고 번쩍번쩍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물이 왜 흐르지? 물 흐르고 막 이런 걸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이 설레이고 일상에서 기대하고 그걸 잃어버린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모두. 그냥 일상이 빨리 이런 일이 지나가주기를 바라고 일상이 다시 와야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일상은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일이 있건 우리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일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조금씩 느꼈던 그 기대감, 설레임, 놀라움 그런 것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고자 느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미경 작가 작품에서 무엇을 질문하셨었죠? 설치 과정이 아 설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진짜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얼마나 진짜 그랬는지 이거를 보고 이게요. 이게 몇 톤이더라?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거 블럭 하나가 30kg 정도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를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그 저기 크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쪽에 저기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 올라가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로가 있어서 거기 세울 수가 있어요. 5톤짜리 크레인을 거기다 세우고 팔을 뻗쳐서 덩어리를 여기다가 내려놓은 다음에 이거 운반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저하고 작가가 서로 이렇게 보고 지시를 했어요. 자, 이거는 여기다 두세요. 이거는 이쪽에다 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탑을 쌓은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설치를 해놨는데 자, 비누예요. 친환경인 거 맞아요. 비가 저렇게 오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습니다. 녹아서 얘가 다행히도 여기가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안 보이는데 조금 높고 저 아래쪽으로 조금 낮아서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흐릅니다. 근데 바닥이 지금 돌바닥이잖아요. 근데 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한 2개월 내내 비가 막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미끄럽진 않은데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면 여기보단 미끄러운 거예요. 그 흔적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관람객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를 해야 되죠. 근데 청소 인력이
계약된 날에서 오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하는 거죠. 저하고 예, 우리 코디네이터, 열심히 일하는 코디네이터, 저와 코디네이터가 함께 비가 올 때 이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박박 문질러가지고 5시간 동안 닦고. 근데 그게 참 저한테도 너무 즐거운, 사실 진짜로 즐거운 추억인데요. 왜 그러냐면 누가 요즘 비 오는데 밖에 막 다니고 그럽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별로 비 오는데. 근데 5시간이나 그것도 시원하게 여름에 비가 막 오는데 여기다 박박 긁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전 좀 즐겁게 5시간을 일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몸은 조금 나중에 피곤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힘든 건 뭐냐면은 이게 각각 개별적인 블락이었는데 그동안 비 맞고 그 다음에 열에 쪼이고 하는 과정에서 불 달라붙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띄느냐. 띄어야 하느냐. 안 띄어도 되는 블럭은 그냥 가져갈 거고요. 너무나 커서 좀 띄어야 되면은 그 끌 같은 걸로 탕탕 쳐가지고 띄어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방법. 다시 싸서 크레인을 저기다 갖다 세우고 5톤. 그 다음 팔을 뻗쳐서 들어가지고 가지고 나갈 겁니다. 네. 저기 저 혹시 시민에게 분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아마 작가가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게 5천만 원어치입니다. 저거 이게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 가격을 저렇게 매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빼짝 마르고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재료비만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작품이 5천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료비가 5천만 원 들였기 때문에 작가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기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가져가도 이미 수분이 다 증발해서 비누로 쓸 수도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작가는 이걸 가지고서 본인이 캐스팅 아까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론즈로 캐스팅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품으로 다시 해서 예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관람객들한테 다시 이것의 뭐랄까 결과물 이렇게 되는 거죠. 흔적이 그러니까 풍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변화의 어떤 결과물 해가지고 이거를 제2 그러니까 이게 시즌 1이면 시즌 2가 되겠죠. 작품을 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 하나가 만들어졌다 끝나지 않죠. 새로운 작품의 또 시작인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네. 예. 백남준의 그 빅이와트도 포존성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고장이 났을 때 구동을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보다 더 이제 궁금한 게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들의 보존성. 이건 그냥 기록으로만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저걸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네. 그리고 저걸 어떻게 다시 재현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공간적 아까 공간 특정적 미술. 예. 그 작가가 저 공간 내에서 작품을 구현했던 것을 다시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시민들도 활용을 굉장히 홍보도 좋고 이런 거는 강주시에서 전기대 작품을 전당층에서 구입을 해서 계속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없는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궁금한 게 일단 보존성의 문제 작가님 네. 있을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디오 아트하고 미디어 아트하고 뉴 미디어 아트하고 개념을 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참 아유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 첫 번째 그 질문 특히 그 자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사실은 아 제가 말을 안 한 거를 듣고서 지금 기억을 해냈어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아까 그 소방도로에 있는 그 저 작품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영원히 이 구역에서 하려고 그 프로젝터를 아예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하면 그 렌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 끝나면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구입을 다 해가지고 저기다가 20개 정도를 다 박아놨어요. 어떤 의도였냐면 올해로 끝나지 않고 어머나 요번에 왔는데 이 집에서는 이런 거 하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내년에도 또 한대. 근데 내년에는 저 작가들 말고 또 다른 작가 또 해도 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를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매해 저기 할 작가들을 그러면은 뽑아서 또 하고 그리고 이 작품들은 제작비를 저희가 다 댔기 때문에요. 이건 저희가 연구 보관합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가 얘기가 되면은 즉 스케줄이 잡히면 계속 틀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요것도 틀고 내년에는 공모전 또 해가지고 뭐 몇 분 뽑아서 선정해서 이 작품이랑 또 틀고 이거 루프로 들어가면 16번이거든요. 16분 플러스 뭐 몇 분 더 해가지고 다 해갖고 한 40분 정도 루프로 돌아가게 해서 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게 또 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작품들이 여기서 틀릴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작가들한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작품을 수장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자꾸 창제작이 이루어지게는 하는데 미술관처럼 작품을 보관을 하지는 아직 않아요. 앞으로 내년에 이 전당의 이 지금 시스템이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려보내는데 그러고 나면 그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나면은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자꾸 보여줘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작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걸 많이 했으니 자, 당신들 지역에 가서도 보여주세요가 있어요. 이 작품 가져가서 그 미술관에서도 주변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래도 여기에는 이 지역 분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부산에 가면 부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잖아요. 다른 데서 물론 오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더 보여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혜원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만 그러면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 문창원 작가도 여기서만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서 다른 데 갔는데 포맷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작가들한테 이러한 지금 했던 주제로 이렇게 생긴 화면 비율로 이거를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재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를 좀 더 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권혜원 작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도 되게 많으세요. 모아놓은 거 많고 작게 작게 필름 만들어둔 것도 많고 그리고 이분은 예전에 송은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그 송은 미술관에서 어워즈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 미술관 전체를 자기 작품으로 다 전시를 하셨는데 그만큼 소울스를 이번 전시하면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작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어휘? 그 터미널러지라 그러죠. 그 비디오, 그 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뉴 미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와서는 그 구분을 참 하기가 매우 뭐랄까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비디오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약간 싱글 채널이나 뭐 투 채널이라 해서 정말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스크린, 네모 스크린에다 많이 돌리죠. 동그란 데다 돌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형상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테크닉이 가미되거나 디지털 테크닉이 더 가미되면 그거는 그때는 더 이상 비디오라고 안 하고 미디어 아트라고 합니다. 뉴 미디어 아트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어요. 뉴 미디어 아트를 뭐라고 보는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요즘 좀 더 나오는 막 요즘 믹스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그다음에 그런 거 있죠. 증강현실 뭐 이런 거다 요즘은 메타버스 많이 나왔죠. 이런 것으로 가면은 아마 그거는 뉴나 네오 미디어 아트나 뭐 다른 말이 더 아마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더 이상 우리는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해라 라고 문체부에서
저한테 내려온 거예요. 기재부 돈을 줄 테니까 미디어 아트 전시를 야외에서 해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러면 그거 딱 그거만 가지고서 자 어떻게 전시를 할 건지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 몇 년 있으면은 우리가 딱히 미디어 아트를 뭐 조각 뭐 이런 거랑 구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 미술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현대미술은 대부분 설치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별별 요소가 다 들어가야 장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회화도 조금 했는데 옆에 조각도 있어. 거기다가 막 뭐 마네킹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뭘 했는데 레디메이드래요. 아까 마르셀 듀샹이란 분이 잘 하셨던 그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쪽에서 프로젝션 저런 것처럼 이게 확 투사가 돼요. 뭐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서 뭐 저기 뭐 저기 그 게임 같은 거로 막 들어가요. 메타버스처럼. 그다음에 또 그걸 자기 폰으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딱 했더니 뭐가 그림 같은 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증강현실이래요. 아니 거기다가 뭐 QR코드 하면 설명이 나온다고 그러고 뭐 별것들이 다 있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여기서 오늘 전시를 못 보셨으면 VR로 보세요. 그러면서 VR 전시를 또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곳곳에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키오스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QR코드 있어요. 그거 딱 찍으면은 저기 안에 들어가게 돼요. 가이드북 그거. 근데 지금 아직 VR은 아직 안 돼서 아마 2주 정도 후에 VR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딱 하면 VR 막 들어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해요. 안 하면 이상해요 요즘은. 근데 그런 사이에서 이제 무슨 아트다라고 하고 장르를 구분하기를 요즘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화학이 발달해서 물감 튜브에다 만드는 기술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밖에 나가서 인상파가 막 그림 그릴 수 있었잖아요. 튜브 없었을 때는요 집에서만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들고 나가요 물감을. 밖에 나가갖고 하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막 빻고 막 섞고 빨리 너는 그거 해 그리고 나 막 그릴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근데 화가들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사진이 발명되고 났더니 또 뭐 그거 비슷하게 또 해가지고 뭐 아니면 그것을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 테크닉이라는 게 사람 옆에 있으면 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술계는 영향을 받아서 얘를 이용하거나 극복하거나 뭐 어떻게 짜짓게 하거나 뭐 하거나 해서 자꾸 달라집니다. 발전이라고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달라는 집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술만 그러냐 하면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그 저기 IoT 기술이 있는 그게 발전하면 뭐하러 옛날 냉장고를 값도 비슷하다 그러면 쓰겠어요. 새 냉장고 IoT인데 값도 옛날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자꾸 발전하면 값이 싸지잖아요. 싸지면 그걸 갖고 띵 누르면 뭐 나오고 뭐 막 이럴 텐데 그거 쓰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럼 예술이라고 그거를 반영 안 하겠습니까? 또 힘들게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향수, 향수를 원하면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더 낮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게 더 나은지 저도 모릅니다. 선, 악도 판단 못해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지금 현재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오직 이번에 전시할 때 그거 하나였어요. 아유 다들 힘드니까 나와서 움직이면서 조금 놀라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답 되셨나요? 선생님 질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현대 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숙명적인 것이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어쨌든 상호작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한편으로 이제 저도 아마 그런 세대에 속하고 또 성향상 테크놀로지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상당히 그 뒤떨어진 편에 속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예술이라는 말과는 너무 먼 그
그 방식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 일종의 그 핸디캡을 갖고 살아야 되는 분들하고 제가 감각 병원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떤 그 어떤 수준에서의 이해를 기대한 건 아니었고, 인간에게 이제 빛과 어떤 색깔을 저는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한 17분이 오셨는데, 놀랍게도 아까 그 피부가 듣는다 거기에 무려 우리가 한 시간 이상을 독자질을 했거든요. 우리 부르기. 네.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을 해달라고 그래서 안내하는 청년이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 어떤 분들을 제가 모시고 왔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거기에 이제 한 분이 젊은 엄마인데, 젊은 엄마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엄마인데, 특별히 그날 이제 한 9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먼저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어떤 눈으로 가야 될까 저는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는 그걸 예술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함께 어딘가로 들어가서 안한 곳에서 엄마하고 안고 있을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좀 못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둘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나왔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가 다시 한 번 또 들어가고 싶었는데 순서를 따로 오기로 하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에 저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평소에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용어에 대한 이해보다 누군가가 위안을 얻고 누군가가 좀 더 거리를 좁힐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면 현대 미술이 제 아무리 테크놀로지하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예술 본래 그 본질은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표지부터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7월부터 제가 이제 그 비누로 만든 전시는 뭐 한 7~8번 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좀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은 테크놀로지라든지 현대 미술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중간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상호작용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더 예술 교육이 맞습니다. 그걸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단 제가 안 했으면 하는 미디어 아트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안 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곳을 채우기 위한 미디어 아트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내건 실외건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다 뭐 미디어 아트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쪽에 뭐가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 아트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한테 들어온 전시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가 뭔가 미디어 아트를 해야 되는 선봉에 쓰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하고 뭐 하면은 이만큼 예산이 떨어지면서
이걸로 미디어트를 잘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만큼 예산을 주면서 광주 비엔날레를 잘 해봐라.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이제 고민이 깊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일단은 언제나 전시를 할 때 여기 심지가 되는 요거 하나만 끈을 잡고 가면 방향을 안 잊어버린다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지금 가장 좀 절실하면서도 간단한 너무 현학적이고 사상이 층을 싸서 힘든 거 말고 현대미술이 힘들다고 하는 그거 말고 그냥 되게 간단한 거 아유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좋았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장소가 남아서 여기다 미디어 아트를 만들고 여기에 이거 만들고 저기가 예쁘니까 여기 만들고가 없어지고 이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광주가 솔직히 제가 원래 광주 태생은 아니에요. 서울 태생인데 5년 전에 여기 5년 8개월 전에 여기 저 사람을 뽑으면서 항상 이제 저도 시대가 우리 5.18 때 저도 살아있던 그러니까 젊었을 시대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곳이 생기고 이렇게 일자리가 나고 해서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여기 기념전 설립 1주년 기념전을 제가 했어요. 클럽 몬스터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중음악 전시인데 사실을 안에 들여다보면 촛불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광주는 뭔가 이렇게 근데 그러한 그 광주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해외 나가보면 홍콩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특히 그리고 저기 몽골리안 이쪽이 광주에 대한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얼마나 광주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인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하나 뭘 해야 되느냐는 그 뭐랄까요? 컨텐츠, 내용.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맞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거는요. 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걸 쓰게 되는 겁니다. 이용을 하던 뭘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던 뭐든지 간에.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지 그 뭘 하겠다라는 그 하나를 그 심지를 잃지 않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도시도 뭐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지만 도시로 봤을 때 광주는 태생이 그렇잖아요. 태생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년 기념전을 그 음악 전시를 한 이유도 판소리 뭐 이런 게 전라도 지역이 더 유명하지 경상도 지역에 판소리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가지고서 촛불을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도 광주에서 음악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설치를 해보면은 그 1주년 기념 전시도 미디어 아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거진 3분의 2가 미디어 아트로 채워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특히 광주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테크놀로지는 메타버스예요. 예, 메타버스를 빨리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서 메타버스를 위한 예술이나 전시는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를 메타버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걸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인들한테 너무 그 설명을 많이 요구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는 못했지만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시니컬하다 그럴까요? 그게 상당히 크세요.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볼 때 이면을 다각적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아주 스마트한 분이신데 그러한 그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 말귀만 다 가지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반추해서 적용을 시킬 확률이 많잖아요.
어디서도 맞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보편이 진리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은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은유성은 매우 이렇게 압축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펼치면 A, B, C, D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공감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분이 아주 스마트하게 생각해서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에서 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너무 좋은 뭐라고 할까요? 그 리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